안녕하세요, 쿨님입니다. 형님들 잘 지내셨죠? 아, 얼마 전에 구독자 이벤트 했는데 우선 그 6분 당첨됐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연락이 없대요. 그 당첨되신 분들 두 분 빨리 연락해서 커피 받아가세요. 아, 그리고 제가 코로나를 산지 벌써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1년 보면 이렇게 자동차 검사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야, 벌써 1년 됐네. 검사 만료일 2021년 3월 19일 지났네요. 검사 가능 기간 2021년 4월 19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때 이걸로 만료됩니다. 이렇게 검사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픽업 트럭 콜라도를 다 튜닝을 많이 하고 지금 첫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약간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만료일은 2021년 3월 19일인데 거의 검사 가능 기간이 2021년 4월 19일까지니까 4월 달 19일 안에 빨리 검사를 받아야 돼서 오늘 한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차가 튜닝을 좀 많이 했으니까 검사가 잘 통과가 될지 약간 긴장되고 좀 의문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인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픽업 트럭이나 이런 튜닝한 차들은 공단 검사 순환 나라에서 하는데 가지 말라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우선 여기 성산 검사소가 대표적인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다양한 검사소가 엄청 많이 있어요, 리스트가. 그래서 일반 공단 검사소 가게 되면 순정이 아니면 모두 다 빠꾸를 시킨다더라고요. 뭐 타이어가 왜 크냐. 설사 또 루프탑 텐트 제가 달았잖아요. 그 텐트 단 것도 텐트 내리고 와라. 그런 경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공단 나라에서 하는 검사소는 거의 뭐 순정 아니면 계속 빠꾸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빠꾸를 당하면 다른 데 못 간대요. 거기서 다시 그 수정을 해서 원상복귀를 해서 꼭 그 처음 간 곳에서만 그 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 공단 검사소는 인터넷 예약제라 가지고 예약하려면은 예약이 거의 주말은 거의 안 돼요. 거의 항상 만땅이기 때문에 그 저번 미니 탈 때도 그 여기 물레동 쪽인가 영등포인가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거기 가서 콜라도 첫 튜닝 후 처음 검사를 이제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콜라도 이것저것 튜닝 많이 하고 이제 처음 픽업 트럭을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그 지금 제 차 그 픽업 트럭 콜로라도 튜닝 상태거든요. 아, 새 차도 거의 안 한 지 한 달 넘은 거다, 한 달. 아, 먼지랑 장난 아니었습니다. 비도 왔으니까. 우선 타이어도 33인치 했으니까 이것도 물을 안 하겠죠? 특히 오버핸더. 이것도 가로폭이 늘어났으니까. 가서 검사 받을 때 과연 뭐라고 할지 기대가 되는군요. 뭐 인치업도 많이 했고 저 루프탑 텐트 단 것도 뭐라고 하나요? 저것도 일반 나라에서 하는 검사소 가면 뺀지 나간다더라고. 이거 띄고 오라고. 아, 렉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한번 검사 받으러 갑시다. 그리고 제가 그 튜닝 하면서 거의 뭐 인치업이랑 많이 했는데 다 구별 정식으로 신고한 거거든요. 보면 자동차 등록증 여기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등록증 보면 이것만 보여주면 되겠지. 도장 찍혀 있죠. 높이랑 너비가 다 이렇게 안 보이나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925, 너비가 2010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소음기 구변 신고가 이렇게 사인이요? 소음기 변경 1개 100이고 이렇게 도장이랑 다 찍혀 있습니다. 하여튼 등록증 보여주고 자동차 검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뭘 안 하겠지? 아, 긴장되는데요. 빠꾸 당하면 안 되는데.
거야? 아, 시동 걸어놔요. 상관없어요. 예. 접살라고요? 네, 그건 뭐예요? 아, 유튜브. 차 유튜브 해가지고요. 이제 검사 받으러 왔다. 아, 난 여기서 대신 밀어갖고. 아, 드디어 저 검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통과되겠죠? 이거 검사하는 거 촬영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 안 돼요? 네. 아, 검사하는 거 좀 찍으려 했는데 촬영이 안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검사가 잘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잘 되겠죠? 콜로라도 구매 후 첫 검사. 저 안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2만 얼마? 2만 5천 원인가? 더 2만 얼마 나왔고요. 차가 별로 맞밀려 있어서 금방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차 웨이팅 많아가지고, 아, 그때 토요일로 왔었구나. 그리고 지금 저의 에마 콜로라도 가족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서 안에는 촬영 안 된대. 하여튼 콜로라도 풀튜닝하고 첫 검사라 좀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 어쨌든 다 구병 완료하고 합법적으로 다 한 거니까. 끝났어요? 끝났다고 합니다. 무사히 잘 종합건강검진을 마쳤네요. 차 어디 갔지? 차 어디 있어요? 네. 저 차 유튜브 하거든요? 어? 저 2차 유튜브. 뭐 튜닝한 거는 다 그냥 잘 됐나봐요. 처리는 어떻게 했어? 차 있어. 차 있어. 가신다. 네. 자, 검사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뭐 금방 되네요. 차도 뭐 웨이팅도 없고, 뭐 평일 나와서 바로 금요일날 이렇게 바로 우리 콜로라도 정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아, 뭐 괜히 긴장했네. 어차피 그 구조 변경 다 한 거고 자동차 등록증상에도 다 구변이 완료가 된 거라 큰 무리 없이 순정 정기검사하듯이 풀튜닝 콜로라도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튜닝하신 분들 그 구변하실 때 자동차 등록증이랑 구변 합법적 신고 확실하게 됐는지 잘 확인하시고 항상 정직하고 튜닝한 올바른 업체에서 튜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종합검사표 이거 받았거든요. 합격증 같아, 합격증. 제가 카메라에 잘 안 보이는데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를 자 무사히 받았습니다. 화물용 차, 일반 소형 자가용. 이게 머플러랑 제가 뭐 인치업, 차 그 인치업 다 했는데 그 자동차 등록증에도 머플러 다 구변 다 돼 있고 인치업 폭도 다 합법적으로 신고가 완료가 돼 있으니까 잘 됐네요. 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